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트랜스포머 제품은 아니에요. 이제 센티넬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파이널 단쿠가라는 제품입니다. 아, 이 제품 제가 사실은 단쿠가라는 캐릭터를 잘 몰랐는데 솔직히 멋있어서 샀어요. 이제 카페에 스텝이신 파덕님께서 이제 수학모형 단쿠가를 한번 빌려주시기도 했었고 이 제품을 미리 예약했던 저한테 너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이 제품 보시면은 이렇게 빅모스 들어가 있고요. 랜드쿠거, 랜드라이거, 그 다음에 이글파이터라는 친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이런 색감이 아니었는데 되게 멋있는 유광 블랙식으로 도색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일단 센티넬에서 이 조형으로 제품을 내준 다음에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수학모형 단쿠가라는 KU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오히려 가성비로는 더 좋다 라는 호평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좀 센티넬이 걱정을 했나봐요. 이번에 되게 멋있게 잘 뽑아줬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빅모스, 와, 얼굴도 진짜 멋있게 들어가 있는데 이 광 보이세요? 이 도색 광. 근데 이게 단점을 하나만 꼽으라면은 이제 지문이 묻는 부분들이 있어요. 검은색에. 근데 뭐 이런 어깨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묻지도 않고, 야, 이 광이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도 그냥 블랙이 아니라 되게 딥한 블랙 있잖아요. 까만 블랙. 까만 블랙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더 어두운 검정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검정 도색, 얼굴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야, 무게도 묵직하고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손 같은 경우에도 도색 배열들을 되게 잘해준 것 같아요. 이 뒷모습도, 야, 이 광 반짝반짝한 거 진짜 실제로 보시면 더 멋있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도색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센티넬이 프로포션 자체는 너무 멋있게 잘 뽑아주니까 이번에는 랜드쿠거. 와, 진짜 이 검발 조합은 진짜 너무 멋있네요. 일단 검은색 도색도 너무 잘 들어가 있고요. 얼굴도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와, 잘생겼어요. 제가 캐릭터는 잘 모르지만 그냥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멋있게 잘생겼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잘했어요, 예약을. 그 다음에 랜드라이거라는 친구.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얼굴 깔끔하게 잘생기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도색도 금장톤. 이 친구는 금장빛이랑 검은색이랑 합쳐진 그런 톤으로 되어 있고 이런 궤도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사출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글파이터. 야, 이게 얼굴이에요. 이 조그만한 게 얼굴인데 좀 빠졌죠? 이게 나중에 합체 시에 단쿠가의 얼굴이 되는데 그 얼굴이 되는 조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작기도 작고 얼굴은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도 코는 보여요. 눈이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 다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무기를 여기다 장착해 주실 수 있는데 도색이 조금 까집니다.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짝 도색이 까졌어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블랙윙. 이야, 야,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색감이. 아, 진짜 이 검정색은 남자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색이에요. 이 검정색의 이 빨간색 조합. 야, 이 광나는 검은색. 야, 이 프로포션이 진짜 너무 멋있어요. 얼굴도 이렇게 잘생기게. 야,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 잘해줬네요. 진짜 뭐 하자라고는 뭐 딱 한 가지? 다른 분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제 것만 그런 건지 몇 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동봉되어 있는 헤드가 조금 불량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동봉되어 있는 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개 들어가 있고요. 이 날개 껴줄 수 있는 조인트들 들어가 있고, 야, 몰드도 이렇게 파줬네요.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논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기믹도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와, 이렇게 큰 총은 진짜 어떤 캐릭터가 지어줘도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랙잉에게 껴줄 수 있는 이런 스탠드 하나 들어가 있고요. 블랙잉 가슴판에 스탠드랑 낄 수 있게끔 부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렇게 검 두 자로 단공검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빨간색으로 된 단공검이 진짜 되게 오묘하게 색 배치를 해줬어요. 클리어 파츠도 이쪽은 흰색 뿌연데 바깥쪽은 클리어 파츠 아예 투명하게 진짜 멋있게 잘 뽑아줬습니다. 되게 매력있게 잘 뽑아준 것 같아요. 그냥 빨간색으로 칠하지 않고. 야, 진짜 멋있게 잘 뽑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기본 은색의 단공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캐논 달려있는 날개 같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해질 수 있는 이런 조인트들 존재를 하고요. 이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펴줄 수도 있고 여기 날개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더 잘생긴 얼굴. 이야, 이게 이글파이터가 변신하는 얼굴은 이 면사 이 얼굴이 조금 더 조그맣고 악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잘생긴 훈남 같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변신이 따로 안 되고 진짜 멋있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이 얼굴, 소리 지르는 얼굴인데 이 얼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위에 끝에는 도색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색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이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런 건지 제 것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얼굴 잘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따로 변신은 안 돼요. 그래서 뭐 빅모스 같은 경우에는 가동 범위가 그냥 단쿠 가일 때랑 거의 동일하니까 일단 이런 애기들 랜드라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팔 같은 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뭐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로 올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360도 돌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접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은 360도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도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크기가 작다 보니까 제대로 좀 보여드리기가 어렵네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가동이 없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로 이 정도 앞으로도 이렇게 뻗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쪽에서 이렇게 접어줄 수도 있고 앞으로 빼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목도 볼관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리지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관절들이 되게 다 빡빡해요. 관절들이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안에는 또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 빅모스 손가락 관절이 빡빡해가지고 부러졌다는 글도 봤거든요. 그래서 뭐 관절 움직이실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랜드쿠버도 랜드라이거랑 거의 동일한 조형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굴 360도, 어깨 360도, 그 다음에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쪽 360도, 그리고 이렇게 접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이라서 조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발목도 볼관절, 그리고 고관절도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줄 수 있고, 무릎 이렇게 꺾어줄 수 있고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글파이터는 가동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팔, 어깨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롭게 되어 있고 뒤로 아예 나중에 젖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위로 아래로 올렸다가 내려줄 수도 있고 다리도 그냥 앞뒤로 그냥 다리도 이렇게 앞뒤로 돌릴 수 있는 그냥 볼관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관절들이 다 빡빡해요. 자, 이글파이터. 그 다음에 블레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절들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날개를 떼줄 수도 있고 보시면 어깨 같은 경우에 이렇게 360도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빼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걸리니까 조심하라고 설명서에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어라서 잘 해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살짝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팔꿈치는 여기 부품만 걸리는 거 조심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거의 끝까지 접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독수리 머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리고 허리는 볼관절이기 때문에 되게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볼관절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되게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은 이렇게 뒤로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꺾여지고요. 앞으로도 변신 기믹 때문에 조금 이렇게 거의 다 꺾여지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발목은 볼관절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 여기 앞발가락, 뒷발가락 이렇게 다 움직여줄 수 있어요. 이 면적이 조금 넓기 때문에 자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블레깅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 여기 안쪽에 이렇게 라쳇관절식으로 이렇게 날개 각도를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단쿠가라는 제품들이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모드랑 탱크 모드, 그 다음에 비스트 모드, 그 다음에 뭐 랜드 쿠가랑 랜드 라이거 같은 경우에는 합체 모드까지 뭐 조인트 하나 올려주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되게 손맛? 가지고 노는 맛은 있는데 솔직히 막 되게 막 맘모스 같고 사자 같고 라이거 같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아 얘가 변신했구나 이 정도? 저는 워낙에 주력이 트랜스포머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딱 변신했을 때 와 이게 진짜 변신했네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색감이랑 로봇이 멋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제 빅모스부터 시작해서 비스트 모드를 보여드릴 건데 이제 비스트 모드로 갔다가 빅모스는 다시 로봇으로 와야 합체가 가능해지고요. 다른 애들은 이제 비스트 모드랑 탱크 모드 갔다가 바로 합체 모드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이거 발바닥 안쪽으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발바닥을 이렇게 꺼낼 수 있어요. 이게 맘모스 발바닥이에요. 귀엽게. 그래서 앞에 조금 이렇게 꺼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캐논 뒤에 빼주시고요. 여기 앞 안에 있는 이렇게 기믹 올려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로 접어주실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상아 앞으로 조금 빼주시고 여기 맘모스 얼굴이 될 부분 가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코끼리 코가. 그래서 그거 조심해 주시면서 살짝 빼주신 다음에 올리시다 보면은 안쪽에 여기 딱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살짝 손톱으로 딱 열어 주신 다음에 안쪽에 얼굴을 집어 넣을 겁니다. 이 부분이 나오게끔 이렇게 올려주시고 다시 딸칵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얼굴을 끝까지 올려줄 거예요.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 코끼리 코 이렇게 열어주고요. 안쪽에 있는 부품까지 이렇게 끝까지 그리고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검은색 부품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꺼내 주신 다음에 상아는 반대로 내리고 직각으로 접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고요. 딱 맘모스 느낌 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캐논도 뭐 이런 식으로 빼주셔도 되는데 뭐 맘모스 때는 뭐 캐논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 부품은 이렇게 안쪽으로 제가 이 정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설명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살짝 안착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부품은 안 움직이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팔만 이렇게 돌려 주실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뺀 다음에 이 부품은 고정을 시켜주고 이쪽 팔만 이렇게 돌려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안쪽에 안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딱히 막 고정되는 조인트가 있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변신을 끝낸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잘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방향을 이렇게 잘 맞춰주시고요. 어깨 장갑 같은 경우에도 앞에 볼 수 있게끔 잘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궤도가 뒤쪽으로 가게끔 해주신 다음에 손가락을 잘 펴주시고 여기가 파손된 분도 봤어요. 조심해 주시고 엄지를 먼저 접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손을 안착해 주시고 여기 손톱 걸리는 데 있어요. 여기 살짝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꾹 넣어 주시고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이 회색 부품 이렇게 앞쪽으로 쭉 빼주면은 코끼리 앞발가락이 됩니다. 조그만하게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도 동일하게 손가락 쭉 펴주고 엄지부터 내려준 다음에 안쪽으로 길게 이렇게 접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으로 꾹 넣어주고요. 꾹 닫아주고 앞에 발가락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리고 방향 맞춰서 내려주시면 이렇게 앞발이 완성이 됩니다. 진짜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캐논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대각선 모양이 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이렇게 고관절 살짝 움직여 주시고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고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뒤에 부분 살짝 조인트 걸려 있는 거 빼주시면서 부품 열어주고요. 이렇게 뒤로 끝까지 당겨 줍니다. 이 부품을 이렇게 당겨 주셨으면 앞쪽으로 다시 내려 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내려 주시고 다리 길이가 안 맞으니까 여기 보면은 뒤에 궤도 열고 이거 밑에 부품 내려주고요. 궤도 열고 밑에 부품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부품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돌려주시고 이 무릎 있는 쪽 부품을 살짝 이렇게 꺾어줍니다. 꺾어주면서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서 접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리를 이렇게 접었다고 생각되시면 뒤에 이렇게 궤도 접어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관절이 진짜 뻑뻑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변형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이런 식으로 닫아주고 걔도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뭐 다리 위치 이렇게 맞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뒤에 허리 살짝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공간 뜨게끔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시면은 이제 단쿠가 빅모스의 이제 비스트 모드가 완성이 돼요.
솔직히 이렇게 완성시키고 나서도 아 이게 다 변신된 거 맞나 하는 그런 조인트 하나 없는 변신인데 아 뭐 맘먹쓰겠죠. 얘는 제가 봤을 땐 그냥 로봇 모드를 위해 태어난 그런 제품이니까 그래서 밑쪽은 이런 식으로 얼굴도 보이고 이렇게 앞에는 맘먹쓰 얼굴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이제 랜드라이거 뭐 랜드라이거든 랜드쿡어든 진짜 변신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앞쪽에 있는 얼굴 이거 도색 안 까지게 방향 보시고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판에 있는 이 가슴 부품 안쪽으로 모아주시고 팔 올려주시고 여기도 팔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꺾어서 다리 앞발가락이 되는 부분 이렇게 내려주고요. 돌려서 그리고 안쪽으로 접어주면 됩니다. 여기 살짝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방향에 맞게끔 뭐 껴지는 거는 아니고 고정되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요. 살짝 닫아주고요. 뒷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뭐 내려주셔도 되고 뭐 전체적인 이 부품을 이렇게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준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품 내려주고요. 뒤에 있던 캐논 살짝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빼가지고 뒤로 돌려서 여기 딱 가운데에 안착되게 꾹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랜드라이거의 비스트 모드가 완성이 돼요. 얼굴 진짜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부품에 벌릴 수 있는 그런 기믹 존재를 하고요. 꽤 많이 벌어지네요. 그리고 뭐 설명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어정쩡하게. 그 다음에 랜드쿡어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안쪽에 있는 요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요. 여기 앞에 입 부분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입을 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벌려줄 수 있고요. 가슴판에 있는 이 부품 모아주고 여기 위로 올려주고 여기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돌리고 여기도 이렇게 옆으로 돌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모아주면 돼요. 여기 앞에 조인트 방향에 맞게끔 비슷하게 해주고 이렇게 앞발바닥 딱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뒷다리는 뭐 원하시는 대로 각도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뒤에 꼬랑지 같은 거 뒤로 내려준 다음에 캐논 같은 경우에도 뒤로 해서 딱 안착되게끔 해서 자립되게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랜드쿡어의 비스트 모드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글파이터는 뭐 딱 봐도 쉬워 보이죠. 여기 위에 있는 뚜껑 덮어서 얼굴 가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팔 뒤로 딱 당겨주고 날개는 그냥 쭉 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려서 여기 조인트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딸칵 여기도 뒤로 딸칵 해서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안 보이게 이렇게 잘 고정해서 날개 펴주고 팔이었던 부분을 여기 안쪽으로 쏙 넣어주면은 이글파이터의 비스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비스트 모드예요 이거. 얼굴을 변형하다 만 거 아니고요. 비스트 모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블랙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날개가 조금 잘 빠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빼고 변신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가슴 이 부품 열어주고요. 이 끝에 있는 부품 이렇게 쫙 펴주고요. 얼굴을 반만 내려요. 반만 내리고 살짝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렇게 조인트 같은 거 있는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얼굴을 끝까지 내려주고 이렇게 닫아줍니다. 얼굴 도색 안 까지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깨 부품은 이렇게 살짝 올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걸리는데 없이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여기 부품은 살짝 이렇게 돌려줍니다. 팔꿈치를 돌려주고 올리면서 고정되게끔 해주시면서 안쪽에 있는 힌지를 이용해서 독수리 머리 안에 팔이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딱 넣어줄 건데 넣기 전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이거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부품 빼주셔야 되고요. 다시 돌려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조인트 맞게끔 딸칵 하고 껴주실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올려줄 건데 올리면서 팔은 이렇게 돌려주고요.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고 올리면서 팔 다시 뻗고 이 독수리 머리 안에 주먹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안으로 딸칵 그리고 이 검은색 부품 안 걸리게 조심해 주신 다음에 어깨 끝까지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쪽에 있는 조인트들 다 맞게끔 껴주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들까지 다 맞게 꾹꾹 잘 정리해 주시면은 독수리 헤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스트 모드 시에는 여기 무릎 있는 부분, 이 부분도 되게 뻑뻑해요. 그래서 딸칵 소리 비슷하게 나게끔 이렇게 접어주실 건데, 접어주시면서 발가락은 가운데 조인트가 맞게끔 접어주시고 발꼬락도 끝까지 접어주실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발바닥 먼저 조인트 맞게끔 껴주시고 이렇게 발가락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무릎 부품 딸칵 소리 나게 고정해서 돌려주신 다음에 여기 무릎도 이렇게 해서 이 발바닥은 최대한 바깥쪽으로 해서 조금 독수리 모양이 나게끔 발은 위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딱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날개를 낄 건데, 날개를 끼기 전에 날개는 이렇게 쭉 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펴주고, 그 다음에 조인트 이용해서 살짝 각도를 펴준 다음에 이 부품을 살짝 내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꾹 껴주시고, 이 부품을 내리면서 이쪽 조인트, 이 위에 있는 조인트는 여기 위에 균형에 맞게끔, 그리고 다리 양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내리면서 방향을 보시고 껴주시면 됩니다. 허리가 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서 조절해서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인트들을 다 껴주시면은 비스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진짜 깔끔하고 멋있네요. 이 독수리 헤드가 진짜 잘 해준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 부품을 가슴 안쪽에 있는 여기 조인트 구멍 두 개씩 있어요, 양쪽에. 거기에 이 EV,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위를 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살살 밀다 보면은 딱 하고 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군형에다가 스탠드 위에 이렇게 껴주시면은, 이렇게 스탠드에 거치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요. 여기 스탠드 보시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조인트 돌기 같은 게 있어서 고정할 수 있는 스탠드 끝이랑 그냥 일반으로 이렇게 쭉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원하시는 대로 뭐 바꿔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괜히 까딱하다가 추락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 파츠, 쭉 뻗을 수 있는 손가락 파츠 두 개랑 이렇게 구멍이 뚫린 주먹진 손가락 두 개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단쿠가 제품들의 탱크 모드 있습니다. 이제 랜드쿠거랑 랜드라이거 같은 경우에는 탱크 모드로 진행했다가 이제 로봇 모드, 합체 모드가 간편하기 때문에 탱크 모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 제일 처음에 랜드라이거, 여기 보시면은 팔을 접을 수 있어요. 팔 접기 전에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닫아주고요. 그리고 입도 다물어주고, 그 다음에 다리는 여기 끝까지 올려줄게요. 여기 앞발가락은 이렇게 끝까지 팔 위로 올려준 다음에 여기 팔 이렇게 접어주고요. 안쪽으로 끝까지 밀 수 있는 그런 기믹, 안쪽에 조인트까지 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접고 여기 조인트 돌기에 맞게끔 이렇게 딱 껴주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접어주고, 이제 고관절을 끝까지 접어줍니다. 고관절 끝까지 접어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넣을 수 있어요. 고관절이 좀 확장되고 그럴 수 있는 기믹이라, 그리고 무릎 이렇게 살짝 접으면서 팔 안쪽으로 이렇게 돌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캐논 앞으로 다시 돌려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랜드라이거의 탱크 모드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해요. 얼굴은 다시 이렇게 접어주고요. 입만, 그리고 여기 팔 끝까지 올려주고 여기도 올려주고, 그리고 꺼내서 접고 고정되게 안으로 밀어주고요. 여기도 접고 고정되게 안으로 밀어주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도 고관절 접고 고관절 접고, 그리고 안쪽으로 끝까지 꾹 하고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 접으면서 이렇게 접고 안쪽에 돌기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캐논 앞으로 돌려주고요. 그러면 랜드쿠거의 탱크 모드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글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탱크 모드는 따로 없고요. 이제 바로 페이스 모드로 변경이 가능한데, 여기 손이었던 부분 이렇게 내려주고 얼굴을 이렇게 안쪽에 힌지 이용해서 끝까지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접으면서 여기를 먼저 조인트 맞게끔 껴주고 그 다음에 닫아줄게요. 이게 끝까지 한 다음에 닫으려면 잘 안 닦여가지고 이렇게 딱 걸리는 부분 없을 때 각도쯤에 이렇게 접어주고 닫아주면은 딱 완벽하게 단쿠가 얼굴 완성됩니다. 이게 이글파이터였어요. 와,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빅모스의 탱크 모드인데,
여기 발바닥 이렇게 접어주고요. 끝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있던 궤도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돌려주시고 살짝 접어줍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돌리고 살짝 접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접어주고 여기도 접어주고 이 궤도가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무릎 부품 피해주시고 이렇게 접으면 되는데 이렇게 접다 보면 이 부품 때문에 튀어나와요. 그래서 다리를 다시 아까 전에 롱다리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롱다리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무릎에서만 이렇게 꺾어 줄게요. 그리고 궤도 안쪽에 있는 부품 올리고 다시 궤도 닫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 부분 같은 거 있어요. 이거 살짝 빼주신 다음에 여기 팔 다시 열어서 안쪽에 홈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품을 잡고 거치를 해줘야 고정이 딱 됩니다. 그래서 딸깍 소리 나게 해주신 다음에 팔 닫아주면은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궤도 열어주고 다시 롱다리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열어서 다시 궤도 닫아주고 무릎 부품 제끼고 무릎만 이렇게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품 살짝 이렇게 꺼내서 팔 열고 안쪽에 있는 홈파인 곳이랑 연결되게끔 이렇게 딸칵 소리 나게 해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궤도끼리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기 딸칵하고 고정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맘모스 여기 코끼리 코랑 다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다 넣어 줄 거고 여기 맘모스 뿔 같은 것도 안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 줄 거고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서에도 넣으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는 주는데 넣고 캐논 앞으로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방향 맞춰 주시면은 빅모스의 탱크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솔직히 별거 없어요. 그냥 와 탱크다 뭐 이 정도 느낌. 뭐 얘네들은 되게 오밀조밀 잘 되는 것 같은데 당쿠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로봇을 위한 그런 프로포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체를 준비할 거예요. 합체는 이렇게 뒤에 캐논 다시 돌려서 안착시켜 주시고요. 여기 밑에 있는 조인트 해서 끝까지 열어 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탱크 뒤로 해서 딸칵 안착시켜 주고 여기 조인트는 끝까지 이렇게 열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빅모스를 다시 로봇 모드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조인트 다시 떼고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집어넣고 살짝 조인트 빼고 여기도 열어서 조인트 빼고 넣고 닫고 다리를 다시 쭉 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펴주고 여기도 이렇게 펴주고 그리고 고관절은 여기 위로 올라왔던 거 다시 내리면서 이렇게 밑에를 보게끔 다시 내려줄 거예요. 파손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내려주고 뒤에는 딸깍 소리 나게 다시 닫아주고요. 이렇게 끝까지 내려주고 내려준 다음에 다시 어깨에 고정시킬게요. 어깨는 다시 가지고 내려와 주고 여기도 동일하게 가지고 내려오고 팔은 다시 빼주셔야 돼요. 팔은 따로 합체 기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빼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팔 다시 빼주시고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맘모스 여기 가슴 앞쪽에 있는 부품 다시 열어주고요. 그리고 얼굴을 다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 코 여기 부품 밑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잘 보시고 내려주셔야 여기 상아 쪽은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캐논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캐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펴가지고 앞에 있는 기믹 이렇게 끝까지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어깨는 다시 안쪽으로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여기 밑에 있는 부품 이렇게 딱 껴줄 수 있어요. 랜드 라이거가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랜드 쿠거가 왼쪽에 딱 이렇게 껴줄 수 있게 해주시고 딱 자립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글 파이터 이렇게 페이스 모드로 해놨던 거 여기 얼굴에 부품에 딱 껴주면은 와 당쿠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이 색감이랑 이 합체 프로포션이 얘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와 이 자세 보세요. 얘네는 진짜 이 합체 프로포션이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아까 전에 개개인으로도 조금 멋있긴 했지만 조금 부족했다면 이렇게 합체하고 나서 진짜 제대로 된 당쿠가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은 와 얼굴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와 이건 뭐 빅모스의 조형을 그대로 따라 쓰는 거기 때문에 뭐 멋있는 건 여지 없는데 이렇게 발바닥이 달리니까 또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뒤에 이 등발 보세요.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이 광 나는 거 봐요. 반짝반짝. 이렇게 랜드 라이거랑 랜드 쿠거를 짓밟고 되게 멋있는 단쿠가가 완성이 됐습니다. 단쿠가의 이제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부품이 이렇게 돌아가서 조금 좌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는데, 그 이글파이터의 기체를 끼게 되면 그 손이었던 부분이 되게 얇아서 안에서 좀 헛도는 기분이라 조금 더 잘생긴 얼굴을 껴줬습니다. 이거는 딱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되게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고, 얼굴 같은 경우 이렇게 위로 아래로 살짝, 그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까딱까딱은 안 돼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와, 거의 뭐 360도에 뭐 여기 360도 합쳐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도 팔을 당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이렇게 막 주먹질하고 있는 사진 보고 그거에 꽂혀서 바로 이걸 예약했었는데, 어깨 관절은 이런 식으로 되게 자유롭게 되어 있고요. 앞가슴 파츠는 뭐 이렇게 뭐 돌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팔꿈치 있는 쪽에서 돌아가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줄 수 있고요. 뒤로는 안 돼요. 이렇게 이중으로 접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그 다음에 어깨 장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아래로 살짝씩 움직여지는 그런 기미, 그리고 손목은 360도 볼관절이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전지가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 진짜 이 손가락도 되게 빡빡해요. 그래서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되고, 여기 엄지손가락도 여기 끝에서 한번 접어질 수 있고요. 끝에 뿌리 쪽은 볼관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한번, 그리고 두번, 그리고 안쪽까지 이렇게 접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야, 이 손가락이 이렇게도 벌어져요. 야, 미쳤습니다 진짜. 솔직히 이런 관절이 내구성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야, 진짜 포징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최고의 손관절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여러가지 포즈를 취해줄 수 있는 그런 손가락 관절인 것 같습니다. 허리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볼 관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뒤 옆 좌우 뭐 되게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관절 이렇게 앞으로 뻗을 수 있고, 뒤로도 살짝 움직일 수 있는데 되게 빡빡해요. 와, 처음에 진짜 안 움직여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스커트 올려주고 다리는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 있고요. 이 위로 올리는 관절은 그렇게 막 많이 뻑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도 올려줄 수 있고, 이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무릎 부품 안쪽을 활용하면 좋은데, 원래 같으면은 무릎은 이렇게 접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 관절까지 이용하면 뭐 더 각도를 틀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발목이죠. 발목이 이렇게 앞뒤로 살짝살짝씩 밖에 안 되고 골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자유롭진 않은데, 안쪽으로 조심하면은 이렇게 안쪽 관절까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리를 벌리고 있거나 해도 스무스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끔 배려해준 그런 관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는 동봉되어 있던 이 부품, 이 캐논에다가 이렇게 맞게끔 껴준 다음에, 뭐 방향은 솔직히 뭐 아무데나 이렇게 껴주고, 애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렇게 총을 다 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글파이터 총도 이렇게 안쪽에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껴줘서 조금 더 멋있는 그런 캐논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조인트 있기 때문에 손 벌려서 잘 장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살짝 소리 지르고 있는 듯한 이런 얼굴로 페이스 교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공검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 잘 펴주고요.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 딱 껴서 잘 지어주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검을 질 수 있는 그런 포즈가 나와요. 이렇게 단공검 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캐논 단공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힌지를 벌려줘서 기믹을 취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 등 쪽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밑으로 가지고 내려오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캐논인 듯한 효과를 연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던 이 날개, 캐논 달린 날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하 살짝 올려주고요. 이렇게 가지고 와주시다 보면 이 날개 위쪽에 조인트가 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곳부터 조인트 껴주고, 앞쪽에 딸칵딸칵 하고 껴주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안쪽에도 이렇게 조인트를 낄 수 있는 균형이 있습니다. 거기 조인트 살짝 껴주고요. 여기 안쪽에도 살짝 이렇게 조인트 껴주면은, 야,
야, 이 단쿠가는 진짜 뭘 해도 멋있습니다. 뭘 껴도 멋있고, 일단 제가 검은색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색감도 너무 멋있고요. 야, 진짜 여기서 이렇게 캐논 또 사출이 됩니다. 이 날개만 조심해 주시고. 와, 이런 식으로 뭐 캐논을 발사하고 있는 듯한 연출을 해줄 수 있고요. 여기 잘하면은 뭐 이펙트 파츠 같은 것도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다른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 이렇게 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블랙익을 끼기 위해서라도 이 부품 두 개 이렇게 살짝씩 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방향에 맞게끔 이렇게 살짝 껴주신 다음에 여기 위로 다시 캐논 하고 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진행할 수 있게. 와, 진짜 그냥 얘는 제가 봤을 땐 색이 다 했어요. 이 파이널 단쿠가는 제가 봤을 땐 색감이 다 한 것 같습니다. 진짜 도색한 사람 칭찬해줘야 돼요. 진짜 너무 멋있는 블랙 유광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진짜 고급진 느낌도 나고요. 좀 장난감스럽지 않은 그런 되게 멋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도 장착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망의 블랙잉. 블랙잉을 또 등에 장착해 줄 수 있어요. 블랙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 다시 이렇게 딱 떼 주시고요. 날개를 뭐 장착한 상태로 해주셔도 되고 뭐 빼주시고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발등 위로 낄 수 있는 조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인트를 살짝 꺾어서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그래서 발등을 딱 고정시켜 준 다음에 여기는 다시 이렇게 내리면서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껴주시고 여기 다리 양쪽에 있는 조인트까지 맞게끔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다 시켜 주셨으면 아까 전에 꼈던 이 조인트 그대로 등에 부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캐논 다 빼놨으니까 이 등에 이렇게 딱 껴주시면은, 와, 블랙인가 단쿠가의 조합. 야, 진짜 멋있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세대가리를 부착하신 상태로 해주실 수도 있고, 이 세대가리를 양옆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살짝 밀어가지고 조금 더 멋있는 연출을 진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티넬 파이널 단쿠가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22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블랙잉까지 착용했을 때 약 194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단쿠가라는 캐릭터는 잘 몰라요. 저는 트랜스포머 위주로 모으기 때문에 그냥 멋있어 보이는 로봇은 뭐 마진 카이저 같은 거 제가 딱 봤을 때 멋있어 보이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구매를 하는데, 와, 진짜 예전에 예약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멋있게 잘 나온 제품입니다. 뭐 하자라고 해봐야 진짜 뭐 아까 그 얼굴 그게 원래 그렇게 나온 건지 무슨 데미지 표현인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진짜 그거 말고는 뭐 관절도 다 빡빡하고 파손된 것 하나 없이 뭐 도색까지 하나 없이 되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고요. 물론 제품마다 개체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너무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일단 색감이나 프로포션 자체가 벌써 넘사벽이에요. 진짜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정말 비싼 가격이지만 아, 비쌀만 했네 이런 이 정도의 좀 느낌이에요. 제가 모으는 철기강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비싸다, 아, 그래도 디자인이 멋있으니까 그래 비싸도 뭐 이해해야지 이거였는데, 진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싸도 멋있네, 돈이 안 아깝네, 좀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멋있게 색감이 잘 뽑혔습니다. 크기는 비록 아쉽지만 무게감도 묵직하고요. 워낙에 많은 플레이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잘 가지고 노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포징도 정말 멋있게 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재밌게 잘 가지고 노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장난감이기 때문에 언젠간 도색도 까지고 파손도 오고 뭐 낙지가 올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 제 첫인상은 솔직히 센티넬을 그랑조 이후로 아, 여긴 안 될 것 같은데 싶었는데, 야, 진짜 센티넬 제품을 안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네식 가오가 이거도 예약을 해놨는데 아, 이걸 받고 나니까 진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센티넬 파이널 단쿠가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